안녕하세요. 쪼롱 삼촌입니다. 쿠팡 이츠라는 그 어플이 지금 광주에 상륙을 한 것 같아요. 이쪽 제가 사는 곳은 되게 배달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. 조금 구를 벗어나서 제가 사는 지역은 3,100원이거든요. 네, 너무 안 나오죠. 3,100원인데 다른 구는 지금 9,100원이 됐어요. 그냥 하는 게 이득인지 가서 하는 게 이득인지. 처음 쿠팡을 도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될지 모르겠네요. 확인한 금액으로는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이 한 건당 만 원이 넘어 버렸어요. 제가 광산구에 있을 필요가 없죠. 근데 꿈나무 이 동굴 쪽에 왔는데 뜨질 않고 있어요. 몰라. 근데 왜 안 뜨지? 이상하네. 바로 뜰 줄 알았는데 저금이어서 그러나? 우와. 하나 들어왔어요. 이제 차를 몰고 한번 가보시죠. 2분, 차로 2분 거리입니다.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. 경로를 다시 탐색한다고? 잠시 후. 신호 기다리는 게 조금 오래 걸리네요. 차 안에서의 단점. 음식 냄새 때문에 배가 고프다. 전혀 저는 지금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로지 고객님들의 음식을 이어서 220m 고객님들의 음식만을 안전하게 배송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쿠팡이나 이런 배달 하실 때 무조건 식사를 하고 오세요.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이 배달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. 이거 잘못 왔나? 잘못 왔어. 제가 이렇게 시내를 차를 타고 온 적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40m. 여기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.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금 두 가지 그 음식을 주문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배를 누르고 문 앞에 두고 가라는 그 요청을 했거든요.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. 네, 30km죠. 제한 속도는 걸어서 올라가야 되네. 4층이네. 음식 냄새 안 납니다. 전화가 와서 잘못 KT인데 안내를 종료합니다. 야, 안내 종료하지 마. 알겠네요. 시작한 지 단 30분 만에 10,000원 벌었습니다. 10,500원입니다. 한 건 들어오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배달하는 거는 되게 쿠팡 이츠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어디를 갈지 모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냥 랜덤입니다. 랜덤 배송. 어디십니까? 베스킨라빈스 있어. 학동점. 경찰 있어요. 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어요. 여기가 주차할 곳을 못 찾아요. 보니까 출발을 했고요. 고객님께 안전한 배달을 위해서 다녀오겠습니다. 생각보다 이 동구 쪽에 뭐 주문이 이쪽 좀 비싼데라고 해서 주문이 많을 줄 알았더니 많지가 않네요. 주문이 300m. 빨리 철수할 때는 빨리 철수를 해야죠. 그게 가장 좋은 최고의 선택입니다. 오늘은 어쨌든
시도 성공 두 건 했기 때문에 성공입니다. 집으로 한번 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